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민간 우주 개발은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주한화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세트랙 아이 등이 참여해 한화의 우주 사업을 총괄하는 스페이스 허브가 카이스트와 공동으로 우주 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번 카이스트와의 우주 연구센터 설립은 민간 기업과 대학이 함께 만든 우주 분야 연구센터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한화는 카이스트 연구부총장 직속으로 설립되는 연구센터에 1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스페이스허브와 카이스트의 첫 연구 프로젝트는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ISL 개발인데요. ISL은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통신 서비스를 구현하는 필수 기술로 위성 간 데이터를 레이저로 주고받는 게 핵심입니다. 저궤도 위성은 기존의 정지궤도 위성과 달리 ISL 기술을 적용하면 여러 대의 위성이 레이저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고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또 운항 중인 비행기와 배에서 그리고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오지에서도 인터넷 공급이 가능해지는데요. 이에 한화 시스템이 추진하는 위성통신 에어모빌리티 사업에 곧바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그동안 소형 위성에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을 했던 실적이 있고 또 한화는 이제 최근에 스페이스 허브에 착수해서 우리 국내에서 민간 주도의 스페이스 산업을 이끌 선두주자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양 기관이 같이 힘을 합하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뉴스페이스에도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향후 우주연구센터는 ISL 프로젝트와 더불어 민간 우주 개발과 위성 상용화의 속도를 높일 다양한 기술을 함께 연구하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재 육성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네, ISL 기술은 다양한 우주산업 가운데 당장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개발 분야인데요. 이번 우주센터 설립이 단순한 산학협력을 넘어서 실질적인 상용화 기술 개발을 통한 뉴스페이스 시대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